되겠네. 아, 되는 게 없네. 모르겠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아, 안 써도 되는 것까지 썼네. 고마워요 청전기 방전 메아리 에반데 쓰레기 이펙트 카드가 아무리 구리다지만 좀 좋은 것도 있잖아. 왜 이딴 것만 나와? 엘리트 길막부터 심상치 않다. 와, 여기 나야 3엘리트 잡아야 되네. 뭐? 암전 이거 게임 길고 용의 장치다.
아주 평범한 르네코의 눈. 홀로그램. 정품 인증이 필요 없는 정품 르네코. 완벽한 정품. 야쁜데. 대중시계. 대화보왕 늘리면 스톨링 되긴 하네. 뭐야 이거. 풀피드 가자. 내 친김에 풀피. 생기가 돌아오는 디펙트. 별거 아니고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뜨면 돼. 대신 귀여운 재구성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임 길어짐의 보석. 비단병 꼴랑 2힐을 하는데 해보왕은 전설이다. 나이스 나이스. 역시 세모 양아리다. 세모 리항아리. 똑같은 카드밖에 안 나와. 정말 똥같다. 마트료시카. 엘리트 안 가는 게 맞겠지. 71단 맞고 뒤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첫턴 메아리 두 번째 유성 나왔을 것 같으면 엘리트 손쉽게 잡았겠다. 엘리트 안 가서 잘 뽑힘. 엘 손실 났다. 엘 손실 막아주려고 엘리트가 손수 죽이러 왔네. 오도나 먹어. 정선기 방전 방할 놈이 아니 좋은 말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 스톨링도 못하고 아이 투사 어접이지. 투사 잡을 땐 스톨링 되지. 와 이걸 메아리를 쓸 수는 있겠다. 근데 고마워요 세머리 양아리. 오도동사 그냥 쓰자. 재미 투사 왜 이렇게 화났음. 님 왜 이렇게 화난. 캄다운 좀. 인서스터 게임 아위모다. 선 넘네.
아니 스네코 보면 신기한 게 통계 보면 멀쩡하단 말이야. 정말 신기하다. 이게 편향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체력 스톨링 해야 되네. 필요한 걸 안 썼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아이 변형 수기도 애매하고 거지가네. 떴다 창고. 기타 아니 창공 빨리 떴어야지. 창공만 뜨면 끝나는 건데. 포도 농익은 디펙트 포도. 알려드릴게요. 보라색으로 이중음식전이나 다중음식전 있으면 기분 상하시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지읒지읒합니다. 이제 다중식전까지 안 써도. 아 근데 잠깐만, 전기역학 이거 당연히 에너지 먹어야겠죠. 아니 블리트 앞에 상점 있는 거 봐. 상점 한 개 볼까 두 개 볼까 고민되네. 상점 두 개 보고 타수 더 지우는 게 나은가? 합하기 있는데 타수 지워야 되나? 뭐 지우긴 지워야지. 보강문. 아 이럴 바에 상점 하나 더 보는 게 낫겠다. 슬덥스의 수많은 쓰레기 이벤트들.
몸은 괜찮겠지. 하위모, 하위모 짜풍 말고 진짜 하위모 하나 떠야 되는데. 망을 스네코가 그렇지고 벨버 어버트 3코. 와, 이 캘리퍼스 사야돼. 유성 타격 사야돼. 거지 같은 게임. 유성 타격이 맞겠다. 어렵겠는데요. 방열판 와 미친. 왜 이래? 아씨, 아 홀 연코 떴네. 그래 이거야. 이게 스네코 쓰는 이유지. 모갈 다시 배터리 다시 정도는 쓸만하고 배터리나 알고리즘은 필요없지. 근데 다시 시작 쓸거면은 메아리 강화해야 될듯. 메아리 타면 디펙트 바로 미국 간다. 이제 슬슬 메아리를 쓰지 않으면 죽는다. 이펙트 미국 진출.
아위모. 모르겠네. 드래곤. 제구펑 쉰다제. 아, 제구펑 쓸까 열받네. 암다운 놓고 역배 울리는 도마뱀 꼬리. 저거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 메아리면 밸류 딸리진 않겠지. 캘리퍼스 너무 아쉽다. 캘리퍼스만 상점에서 안 빠졌어도. 나 죽어. 왜 이렇게 약해? 쓰레기 게임. 이걸 맞네. 아, 목공생 바이러스야. 꺼져. 걷어내기 컴파일 드라이버. 아티팩트 바이러스 걸렸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
계속 스톨링 해야겠다. 풀피로 다시 태어난 이펙트. 근데 템포 따라갈 수 있나? 얘가 공격력 무한으로 올라가지고 쉽지 않음. 이론상 얘가 보스들보다 공격력도 없어. 템포가 느려서 그렇지. 이펙트 같은 악귀. 아, 제발. 도고 빠지겠는데. 왜 다 삼코야 미친. 아, 씨. 쓰레기 게임. 역겹네. 너무 역겨운데. 쓰레기. 말이 됨 이게? 진짜 어쩜 이렇게 이 시간에 잡히냐. 이펙트 개같이 부활. 그냥 먼저 놓고 서지 뽑으면 되겠다. 그리운 캘리퍼스. 아이, 방어도 세잖아. 빨리 소강몸 줘봐. 56방어니까 이제 다 막을 수 있겠지. 아, 64방어네. 아무튼 본보 갑니다.
됐다. 써지 써지. 편향 편향. 근데 편향 편향 못하네. 아이씨. 어제 같은 게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긴 되겠다.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보도 하나 키우면 되겠다. 보도 하나 키우면서 안정적인 노후. 아이 점액 두성이 왜 이렇게 많아. 창의적인 인공지능 좀 줄래. 72. 아니 이거 카드 두 장씩 써야 되니까 관리하기 힘드네. 메아리 좀 그만 쓸걸. 아이 메아리 그게 뭐라고. 아무튼 이제 풀피죠. 라고 하면서 메아리 또 쓰기. 하지만 참을 수 없죠. 아 저거 100주님이 다 꺼져. 저백 페스티벌. 쪼간무음. 나왔다. 버퍼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런 징그러운 이펙트를 받나. 아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서 창방한테 퍼지는 그런 엔딩이 아닐까. 어지 편향. 냉기 좀. 냉기 좀. 나이스.
스치기만 해도 서로에게 치명타. 상공 일단 잡아는 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잡기가 좀 힘드네요. 어이 뭐야, 잘못 눌렀어. 나중 시전으로 잡으면 되겠다. 으르르. 메아리. 헐. 이제 피 다 채우고 잡을 수 있겠다. 아니 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백파워가 결국 와 347. 아니 캐릭터가 이펙트가 아니라 세머리인데. 세머리 상방은 좀 와 폭탄. 제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 하나 더 써야겠다. 첫 드론은 괜찮았는데. 와 밀집 깎는 거 봐. 헐 망했는데요. 고개도 못 돌리는데.
나갈 놈. 아, 죽이지 마. 전등. 조짐. 조짐. 장혁이나 봐라. 방어도 어디 갔어? 나이스. 방어도 어디 갔냐고. 빙하. 지겠는데? 답이 없네. 너무 거지 같다. 뇌 없으면 미래가 없는데. 쓰지 말자. 한 턴 맞고 200딜만 넣으면 되니까. 닐리 꼬라지. 일단 빙하부터 쓰고.
유성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다음 턴을 봐야 되니까 다음 턴에 키를 내든 막든 해야 되는데 다음 턴까지 332딜 넣는 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 턴에 강화된 몸체 메아리 써서 막으면 되겠지. 일단 걷어내기 쓰고 강화된 몸체가 어디 있는지 보자. 드로 한 번 더 봐서 강화된 몸체가 잡힐 수 있게 해서 노력 쓰고 이러면 다음 턴에 강봄 두 번. 내가 막을 수 있나? 못 막나? 90인데 내가 막네. 개선할 것도 없네. 근데 이제 딜 고민해야 되는데 대충 유성 타격 때리면 잡겠지. 어? 레후? 열. 아니 개고생했네. 세 머리의 승리다 이거는. 디펙트가 했나? 세 머리가 했지. 아니 도쿠가 35힐 했는데 세모왕이 380힐을 했다고. 힐 11배 정도 차이나. 미친. 빔. 오버킬. 그 와중에 오버킬. 화장실 점용.